전쟁과 평화 너무 막연하죠. 저는 30년간 군사 분야를 들여다보는데 평화란 무엇인가 이거 답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강의하면은 필경 뭐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뭐 과거의 어떤 진보 정부의 균형 정책을 회복해야 된다 이 뻔한 결론도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 당분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당분간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마나 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봤자 희망적 사고로 거품처럼 꺼지고 말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게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 신락 같은 반딧불 같은 희망이라도 찾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당장 이 나라에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남북 간에도 생산적인 대화는 적어도 3년 동안은 없을 거고 그 이후에도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의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하고 미처 언론에서 다 짚어내지는 못하는 정말로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앞으로 미래는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구상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될 희망이라는 것은 정해진 길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는 거다. 또 뭐 보수는 틀렸고 진보는 옳다 선과 악 전 이런 개념도 이제는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단지 앞으로 미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고적 자꾸 어떤 그 태도도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 외교 안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번영이 되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미래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치열하게 정말 그 아주 그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처럼 절박한 때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일단 서두를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점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지상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거나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미일이 뭔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일체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갖고 뭘 하자는 거냐 이게 언론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실내용이 뭐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한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 밀착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저기 북한 러시아 간에 그렇게 어떤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정학적인 또는 그 이상의 그 저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 충격이란 게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도대체가 뭐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는 가운데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지정학은 불변의 그 어떤 섹터로 우리한테 쭉 다가오는 것 같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기술적인 분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라든가 어떤 그 안보의 담론들이 거의 붕괴될 조짐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평화란 어느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언론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아는 만큼 더 보이지 않을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그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불충분하면 또 계속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데 최근에 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는 양상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아까 그 역순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기술적 변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게 국내 언론에 거의 소개가 안 된 건데 이게 있어요.
맞나? 아. 라벤더. 이거 뭡니까? 라벤더. 화초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이 꽃을 저기 향을 맡으면 잠이 잘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가스펠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좋은 말들이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라벤더는 이스라엘 군이 쓰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라벤더 시스템인 거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했는데 하마스를 괴멸하겠다는 게 전쟁 목표예요. 그런데 하마스는 200만 인구 중에서 약 3만 명 정도, 많게는 4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그러면은 누가 하마스 전사인지 어떻게 알아낼까? 물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자지구에 많은 인물 정보를 축적해 놓고는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 중에 하마스 요원이냐 이거죠. 이거를 판단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걸 판단해줍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몰라. 여기에 인물 정보의 그 생김새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몇 가지 변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얘는 하마스야, 얘는 아니야, 이거를 식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얘가 이스라엘 정보부대에서 이걸로 하마스 요원을 식별해내면 그 다음에 그 드론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정찰기라든가 이런 어떤 감시하는 장비가 다 찍어 그 가자지구의 군중들 사이에서 여기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저기 있다 하마스 이제 그 요원으로 판명된 애가 저기 있다 이거죠. 이거를 찾아내는 표적 제공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가시죠. 자, 얘가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시스템이다 이게. 왜 문제냐? 얘가 왜 얘가 하마스인지를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공격 부대에 전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스펠입니다. 요게 또 희한한 시스템인데 얘는 사람을 식별하지 않아요. 건물과 시설을 식별하는 거야. 이게 하마스 건물이다. 하마스 요원이 사는 집이다. 이걸 찾아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하마스 요원이 군사 작전을 할 때 사살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사는 집으로 갔을 때 귀가했을 때 그 집을 폭격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건물, 그 시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쌍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이 라벤더와 가스펠 이렇게 하면은 얘들은 다 인공지능 그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나 아니면 지상군의 그 타격 부대가 거기를 표적으로 삼았다가 그 사람이 집에 귀가하는 걸 확인하고 폭격을 하죠. 이게 바로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의 사망자를 보면은 1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폭격을 하니까.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검증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3만 7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가족 단위의 사망자가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당한 가구가 312가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4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저기 주거지를 폭격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민간인이 많이 부수적으로 사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하마스 요원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판명할 장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1대 15의 법칙이라. 이게 전쟁 초기의 법칙인데 하마스 요원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15명의 민간인이 사살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이게 1대 15의 법칙인데. 그런데 가스펠 뭐 라벤더 해서 해도 계속 작년 11월부터 지상작전이 시작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마스가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 저기 뭐냐 뭔가 이거 소탕해도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군대의 압력이 내려가죠. 왜 빨리 못 잡아버리냐. 더 많이 성과를 내라.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죠. 하마스 요원도 그냥 하급 하마스 요원이 아니라 높은 놈. 여단장급 되는 사람한테는 이 허용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1대 100까지 나왔다는 거지. 요거는 고위급에 허용되는 수치고. 그런가 하면 전황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저 하마스 저항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럴 땐 거꾸로 또 내려가 가지고 1대 10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군대에 압력을 넣는 거죠. 계속 그 빨리빨리 성과를 내라 그러면은 제대로 된 표적을 잡으려면은 정보 장교들이 엄청난 노력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절감해 주는 수단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표적을 정보 부서에서 공격 부대로 전달하는 데는 한 표적당 20초만 시간을 쓰면 충분했다. 하루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찾아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최근에 이스라엘 정보장교 6명이 이거를 문서를 통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지난 4월에 폭로한 거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가디언지에서 독점 연재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 인공지능 옹호자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군사용으로도 적극 활용돼야 된다. 인간이 통제하면 된다.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인간의 지배가 유지되면 안전하다는 인공지능 지지자들이 우리 주변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인간이 기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정해준 가이드, 기계가 정해준 표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검증이나 결정 과정이 없이 그대로 공격 부대가 이 데이터를 저기 활용한 거거든요. 아마도 인류의 전쟁의 역사에서 지능화된 무기에 인간이 스스로 복종을 하기 시작한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초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어떤 그 저기 극적인 전환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그 강대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생성형 AI라고 얘기한 LLM이라고도 하죠. 그 들어보셨나? 이 제일 위험한 거. 이게 뭐 라지 랭귀지 마들 요즘 대유행하는 거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나. 이게 챗GPT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군사 시뮬레이션에 기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금지시킨 거거든요. 얘를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선제 공격이나 핵무기 사용 이런 옵션이 너무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래서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가 이 시간에 출현했다고 보고 이걸 금지시키는 논의를 시급히 전개한다 해가지고 미국이 발의해서 전 세계 5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엔이나 강대국 간의 어떤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막 진행되던 터에 실전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릴 것도 없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인간을 벌레로 본단 말입니다. 벌레로. 바퀴벌레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기계의 사고와 인간의 사고가 다른 점이에요. 그 넷플릭스에 혹시 삼체라고 보셨나? 시리즈물에?
보신 분 있어요? 이게 있으시네. 되게 재밌어. 나 푹 빠져가지고 그 류추신의 그 원작 소설까지 다 읽었잖아. 2,500페이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외계 문명이니 그게 바로 인공지능 사고입니다. 벌레로 보죠. 벌레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근데 이게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어쩌면은 가자지구에서 왜 저렇게 많은 민간인이 학살이 되는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설명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거짓말 같죠? 설마 그렇죠? 진실입니다. 이미 저 이스라엘 정부는 부인했지만 이스라엘 내에 그 이 작전을 수행한 장교들이 직접 폭로에 나섰가지고 그 중동의 언론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플러스 972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원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제 얘기하고 비슷한 진실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전쟁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살인의 기술은 너무나 전염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특히 어떤 다른 일반 시장의 제품보다도 급격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번 나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거 참전을 해서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에너지를 창출을 하고 있는 것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 상위 업체는 전부 우크라이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클리어비라는 업체가 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시신이 이렇게 훼손된 러시아 병사가 있어요. 전사자들. 그 안면을 복원해서 신원까지 다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 정부보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정부군이 가족이나 친지한테 이 병사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러시아 내부망으로 침투해서. 이게 작년 여름부터 전개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수학 모델이 바로 저 첨단 인공지능. 거기에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나 LLM 말고 다른 인공지능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학살에 어떤 그 가속이 붙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지금 시시각각 변하면서 쭉 장기화되는데 어떨 때는 정부나 군대 또는 의회보다도 기업의 그 추동력이 훨씬 더 뛰어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내 정보부대가 개발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실리콘밸리와 손을 잡은 빅테크 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원리 구조가 쭉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바라보면은 그 어떤 전쟁에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쟁 양상, 그러니까 지능화된 전쟁이 이제 출현하고 있다. 과거의 전쟁은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 인터넷 전쟁, 뭐 이 컴퓨터 전쟁 이런 걸 우리가 한 30년 동안 배워왔는데 그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걸프전이었습니다. 1991년에. 근데 그게 지금 구닥다리가 됐다고. 구닥다리가.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능화된 전쟁. 그래서 표적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술은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조작해버립니다. 완전히 조작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 우리를 왜 조작해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조차도 조작당하고 계세요. 그 저기 MBTI라는 거 있다며. 요즘 청년들이 되게 좋아한다며. 써보셨어요? 전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게 이제 행동경 저 심리학에서 나왔다는 모델인데 인간을 16개로 구분합니다. 16개 인간 유형으로 구분하죠. 지금 개발되고 있는 MBTI 지금 최신판은 120개로 구분합니다. 인간을. 그리고 개발 중인 MBTI는 360개로 구분하죠. 여러분을 다 쪼각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취향을 기계는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천연 자원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채굴해가는
그런 양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는 착각이죠. 여러분이 구글로 세상을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여러분을 검색하고 있어. 검색 당하는 거죠. 우리는 천연자원으로 가는 거고, 이때 조각조각 나면서 내 취향이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 분해되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통합된 자아라는 자기 주권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이제 기계에 종속되고 빨려 들어가는 하나의 위험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붙은 영역인데, 이게 전쟁에서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민간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기업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이 그 저기 참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요게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제가 KBS 센과 함께 작년에 나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한 게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 KBS에 한 시간 동안 한 거 있어요. 원래 3시간 찍었는데 한 시간으로 압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핵심은 다 빼버렸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조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거 분석하는데 정말 저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기계의 위험성을 저는 알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새로운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완전히 조작해버려가지고 그 예컨대 전쟁 군대끼리 싸우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는 줄도 모르게 하고 지게 만드는 기술. 내가 우리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붕괴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붕괴시키는 기술.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여기서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라는 게, 이게 정체불명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LLM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예, 뭐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홀루시네이션. 우리말로 환각이라 그래. 그 환각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정체불명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거를 진실인 양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산된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기계가 만들어내는 현상, 이걸 환각이라고 하는데 홀러시네이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얘들이 만들어내는 그 환각 현상을 그대로 인간이 수용을 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기계에 예속되고 종속되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민간에서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인간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거 뭐 아유 지우는 이 그냥 이게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살인의 기술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신속하고 치명적으로 그 작동을 할 때 우리 인간 정신의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기계가 너무 편하니까 나중에 이 작전에서 실수를 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죽여도 그건 기계가 한 겁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기가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더 잔혹한 행동을 하는데 망설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처럼 학습할 수 있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그 뉴스를 뭐 오늘 민간인이 죽었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지 마시고, 왜 저렇게 많이 죽어야 됐으며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저게 바로 미래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 이런 게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한테, 아 이런 게 지금 외국에는 어느 언론이나 그 싱크탱크 들어가면 하루 종일 이런 걸 둘러싸고 논쟁하는데 한국의 연구소나 언론은 이걸 거의 섹션으로 안 다뤄요. 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같이 무감각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이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리가 이제 핵심 의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런 어떤 그 기계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 저기 뭐냐,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라고, 인공지능에 불과한 거지. 근데 얘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제 통제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뭘 통제하냐면은 각각의 하드웨어를 통제해가는 거죠. 전쟁이라면은 예컨대 항공기가, 전투기가 있을 거고, 지상 장비, 지상 뭐 대포가 있을 거고, 미사일이 있을 거고, 또 해군은 함정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위협이나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표적을 뭘로 공격할 거냐 하면은 가용한 자산 목록이 쭉 떠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중에 무엇으로 저 표적을 탐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오는 거지. 각 그 이 무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이 중에서 어떤 무기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것이 표적에게 공격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 전체를 모자이크를 해주는 거거든요. 모자이크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교리가 나온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자이크. 가만 있죠. 이게 철자를 모르겠네. 뭐야? 모자이크. 하여간 모자이크 워페어라 그래. 워페어. 알리. 모자이크 워페어. 이러는데 이 두루두루 있는 무기 체계를 그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면 기다렸다가 우리가 요격 미사일로 쏴서 저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게 개념의 전부였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그 저기 뭐냐 이렇게 날아와서 쏜다. 날아와서 쏘고 안 되면은 뭐 먼저 쏜다. 또는 날아오는 걸 뭘로 막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킬체인이라고 하는 킬체인. 아, 오늘 왜 영어만 쓰지? 하여간 이게 직렬식 개념이라 뭐가 날라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자. 평소에 연구하고 평소에 무기 갖춰놓고 이러는데 이 개념으로는 이런 모자이크 워페어를 구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킬 웹이라 그래요. 킬 웹. 조금 어렵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어떤 표적이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가 킬체인이다 뭐다 이런 걸 다 구닥다리로 본다고. 이런 직렬식 선형식이 아니라 웹 개념으로 동시에 네트워크가 돼서 한꺼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투기, 대포, 미사일, 함정이 데이터 통신이 다 돼야 되겠지. 서로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바로 이 모자이크 워페어 이 개념에 해낸다 이게. 이게 해낸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기 강대국에는 여기서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이리로 이제 킬 웹으로 진화하는데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는 게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남방에 한미일 그 합동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서요, 뭐 이전에도 했고 전에 연합 3국 공중훈련도 했고 다 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내용이 달라요. 그런 훈련이 아니야. 여기서 이번에 한 훈련은 자 항공작전, 지상작전, 그 다음에 뭐 해상작전, 그 다음에 사이버가 있어. 사이버, 해커 뭐 이런 거, 사이버, 그 다음에 우주. 여기까지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연습하는 거야. 한꺼번에. 요번 한미일 연습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 그랬냐면 이렇게 통합된, 이걸 다 통합된 영역의 전쟁을 올 도메인이라 그래.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영역 합도, 전영역 작전, 다영역 작전. 다영역 작전이에요. 이걸 하겠다는 게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계속 기술 얘기가라서 좀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한미훈련이나 미일 훈련하는 거 보면, 해상훈련을 했다.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또 뭐, 공중훈련을 삼국전투기가 했다. 이렇게 하는, 따로따로 하는 기능화된 훈련이 아니라 딱 전쟁 시나리오를 하나 딱 띄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군사자산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기술, 에? 통합 소프트웨어, 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연습한 게 이번에 한미일 삼국작전인데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새로운 양상의 이제 훈련이 나타나는, 이게 킬 웹 개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킬 웹. 그 모자이크 워페어다 뭐 이런 건 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들인데, 이게 그 나토의 군이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그 훈련을 이 저기 할 때 그 나토 각 국가들의 군사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입니다. 뭐 전영역 작전. 그러니까 효율성을 잔뜩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고, 자산을 빠짐없이 다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기술로 구현이 지금 거의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현대 기술로. 그러니까 이제는 지능화된 단계로 전쟁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영역별로만 통합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통합돼요. 국가 간에도. 국가 간에도 한미일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오커스라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하나가 빠졌는데. 아, 영국, 영국. 예. 이렇게 해서 또 저기 그 덩어리를 짓고. 그래가지고 나토는 유럽의 그 회원국이 전부 참여하잖아요. 동아시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저기 군데군데 해가지고 북쪽에는 한미일, 남쪽에는 오커스, 또 쿼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소규모의 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캡을 씌운다 이거지. 그 위에다가 캡을 씌운다. 이게 동아시아에 맞는 건데 이걸 소다자주의라 그럽니다. 소다자주의. 그러니까 그냥 다자주의 하면 유럽의 나토 같은 여러 수십 개 국가들이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서너 개 국가끼리 묶고 해서 그 위에다가 캡을 씌운다. 아,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소다자주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훈련이 있고 나면은 무엇이 달라지느냐. 일단은 그 현대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팅, 센서 이런 부분에 시스템 통합이 제일 중요한. 무기를 뭘 쓰든 간에 삼국이 보는 같은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한미일 삼국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 같은 시간대에 볼 수 있어야 돼.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화면상에 나오는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한미일 삼국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합 미사일 방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또 어려운 말 써야 되나?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보는 동일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공통작전 상황도라 그래. COP, Common Operation Picture. 그래서 COP.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상황도를 공유한다는 뜻이 되는 건데, 미사일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있을 때 한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쏴야 되는 거. 이게 미사일 방어 개념이 이렇게 같이 공유된 체제로 단일한 플랫폼으로 통합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기 경북 성주에 사드 레이더 있는 건 아시죠? 사드 미사일.
거기 사드에 중국이 의식하는 게 그 사드 요격 미사일 때문이 아니지. 그 요격 미사일의 세트로 들어와 있는 레이더 때문이라. 이 레이더가 중국을 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레이더. 미사일보단 레이더. 그런데 이 X밴드 레이더가 인간이 발명한 레이더 중에 제일 성능이 좋아. 이게 뭐냐면 극초단파라고 파장이 제일 짧은 거. 이 파장이 짧아야 정밀도가 있지. 파장이 길면 뿌옇게 나올 거. 이제 그 라디오도 AM보다 FM으로 들어야 그 품질이 좋지 않아요? FM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X밴드 레이더가 일본에 두 개 더 있어. 아오모리현에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더라. 그런데 이게 경북 성주하고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 두 개를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나온다고. 세 개가 같이 탐지를 해줘야 날아오는 미사일의 속도와 궤도와 그 형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드 레이더 갖다 놓은 건 꼭지점에 하나 갖다 놓은 거고 저 밑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차량의 위성항법 그 GPS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면 위성 세 개의 신호를 삼각 측량해서 또는 네 개를 사각 측량하면 내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 전파를 갖다가 세 개를 교차해서 비교하면. 그럼 내 위치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늘에 떠 있는 거는 지상의 서너 군데서 이거를 교차해서 그 탐지해 줘야 딱 비교하면은 정밀도가 확 높아지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그 형상이 식별이 돼요. 기가 막힌 레이더가. 무슨 소리냐? 저기에 사드를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돼야 중요한 거다. 이게 올 도메인이라고 했을 땐 연결이라 이거 연결. 미사일 방어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가 무지하니 중요한 거지. 그런 데이터를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이게 바로 지소미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한미일의 시스템이 장차 미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통합돼야 되는 겁니다. 통합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제주도 남방에서 이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훈련이. 그러면은 비슷한 군사 자산을 가지고 비슷하게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를 한다. 그다음에 서로 누가 타격할 수 있는지를 즉시 알아낸다. 그 다음 순서는 뭘까? 그 다음 순서 한미일이 이렇게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공동의 교전수칙이 나오는 겁니다. 교전수칙이.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신속하게 작전해야 되는 미사일 방어 같은 거는 분초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통합지휘체계가 출현하는 거죠. 통합지휘체계가. 최근에 그 저기 주한미군 그 퇴임한 사령관들이 싱크탱크에 나와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미군 지휘 통제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그러면서 극동군 사령부 창설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는 지휘체계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전이 안 된다. 미래 작전이. 그러니까 지휘체계 통합, 공동의 교전수칙,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여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삼국이지? 하나의 국가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거.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지?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첫째,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물론 지금 완성된 기술들은 아니지만은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완성된다. 언젠가 자꾸 쌓아 올리다 보면은 완성된다. 이 시스템이 이제는 다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한다. 두 번째는 그럼 왜 하는 거냐? 왜?
그거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그 동아시아에서 워게임이라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의 미군 체제로는 중국에 지는 걸로 나와요. 계속 해보니까 이기더라도 너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이게 냉전 시대 그 괌이나 오키나와 요코스카 한국의 평택 이렇게 큰 기지를 많이 전았는데 얘들은 다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다 들어가. 이렇게 큰 걸 만들어가지고 방어하기도 힘들고 중국에 접근이 안 돼. 그래서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이나 남중국해 진출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미국은 동맹국하고 같이 함께 할 때 더 강해진다. 제이크 설리반의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그 기고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이제는 힘이 붙이니 동맹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군사력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고 대형 저런 큰 기지가 아니라 소규모 기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동아시아에 먼지처럼 쫙 뿌려주는 이런 식의 군대로 개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기 동맹국을 여기에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우리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거기에 부응을 한 거고 작년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천명한 세계에 합의한 세계의 문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공약 이 3개 문서에서 앞으로 이런 첨단 그 미래 안보 협력의 방향을 다 정해놨다고 그리고 올해 6월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다영역 작전을 하는 3국 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게 올해 6월 2일 날 그 다음에 6월 말에 훈련을 하고 거기서 놀라운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 앞으로 3국이 이런 식의 그 작전을 통합해가지고 3국이 공동으로 저기 작전하는 미래의 계획을 문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3개국 안보협력 기본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트라이얼, 3국, 안보, 시큐리티, 협력,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이 문서를 올해 11월에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표했는데 이게 제가 들을 때 참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내 언론이 안 쓰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이건 미국도 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여기서 어떠든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공지능을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에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나 로봇 이런 데 분명히 적용하고 들어올 거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미일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이런 그 저 군사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이게 한미일 그 이번에 나온 거고 이걸 연말까지 올해 11월까지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거든. 이게 3개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이걸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참 그 있다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게 어떤 국회 뭐 그 저 어떤 심의 과정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받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은 이거는 우리가 냉전 때도 참 보지 못했고 최근 30년에도 보지 못했듯이 이게 완전히 군사적인 일체화, 체계화되고 집단화되는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방향을 천명하면 일본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부응을 하고 한국은 항상 유보적 태도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그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 왜 할 수 있어? 기술적인 문제 왜 해?
아니 그거야 이렇게 저기 뭐야 중국 러시아 견제하려면 이거 여기서 주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관심 밖이에요. 1차적으로 중국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뭐 어디에 써먹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삼국이 거의 준군사동맹으로 묶인다는 뜻은 뭐냐면 자 집단방위를 하고 동맹으로 이렇게 동맹이 집단화된다고 할 때 기본 출발은 뭐냐면 공동의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북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은 북한은 관심사가 아니고 중국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미국 갔을 때부터 받아온 압력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틀을 명분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만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은 이미 대만 사태에 개입하겠다. 우리가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빨리 입장 표명을 해서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이 정치 군사적인 행동을 통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넣는 압박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대만 해협 위기 사태. 두 번째는 남중국해. 이렇게 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한국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말 하면은 윤석열은 바로바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서에 뭐 대만 해협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뭐 남중국해 항해 자유 미국이 좋아하는 말은 다 한단 말. 그리고 이제 뒤로는 이런 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언론 쪽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이 정부가 설명을 안 한다. 언론도 지금 이걸 저기 그러니까 저런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는 어떤 그 역사나 문화적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대응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저런 안보 협력을 하는데 하나의 그 저기 일종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갈등의 그 사안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미 이와 비슷한 일이 남쪽에서 오커스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캡을 씌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 최근까지 벌어지는데 최근 북한 외무성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나온 성명이 뭐냐면은. 그 한미일이 저기 아시아에 나토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집단화, 체계화,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한미일이 이 외무성이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그 용어가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해. 그런데 이거는 나토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많은 또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개념적인 그 성명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정치적 비난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하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의 이제 대륙 쪽에 미러링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북러 밀착입니다. 그 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맺은 건데 이래 보면은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그 4월에 뭐 국빈 방문해서 그거를 요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러 간에도 이런 어떤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만든다 그러면은 북한에 혹시
뭐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 말고 어떤 군사 기술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전략 자산에 관한 핵심 정보를 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뭐 다량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용도로 러시아에 제공됐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동차가 오고 가지 않았을 뿐인지 도로는 생긴 거거든요. 일단 언젠가 자동차가 다닐라면은 도로가 필요한 거고 그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양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굳이 뭐 핵심 기술을 직접 넘겨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두운 구석에서 잠깐 보자 그래서 누가 주머니에 쿡 찔러주는 방법도 있어.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네? 그런데 이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 기술이 오고 갔다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엔지니어라면 내가 엔지니어라면은 러시아 사례를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뭐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럼 아, 그 화학 성분을 말이야 이걸 갖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건 뭐 대충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개발자들한테는. 그래서 뭐 어디 위성센터고 어디 공장이고 연구소고 가면은 그 견학했다는 거는 이런 어떤 하나의 참조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일단은 이해가 되면은 당연히 개발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슬쩍슬쩍 보여만 줘도 북한은 배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미안하지만 로켓 기술은 우리 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뛰어나요. 경험도 많고 이제 고체 연료 로켓을 얼마 전에 뭐 실패했다 그래야 돼. 이번에 한 게 뭐 평양상공에 떨어졌대나 어쨌대나 뭐 그건 뭐 다 어떤 뭐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확인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화염을 보니까 액체 연료 로켓은 이렇게 불꽃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체 연료는 퍼져요. 딱 보니까 고체 연료야. 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는 발사할 때 아무 준비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발사할지 알 수가 없는 새로운 위협이란 말이야. 근데 북한 얘기는 다 탄두래.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많게는 10개까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미끼 탄두가 있어요. 미끼 탄두. 디코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게 나오면 미사일로 방하다 보면 가짜 탄두를 막 쫓아갈 때 뒤에서 진짜 탄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뭐 이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군사용어로 MIRV 다탄도 로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실험했다 뭐다 하는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저런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미사일을 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 번 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떨어졌는데 저렇게 실패했다고 조롱할 일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뜻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고체 연료, 다탄두 로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면 언젠가 북한은 그냥 해내더라고. 항상 우리 이 한미 정보당국이 여태까지 북한에 반복해온 실수는 과소평가입니다. 그 실수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데 일단은 그 북러 간에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한 거 보면 유라시아 그 안보경제 공동체를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7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습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우리 한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대륙으로 가서 경영하는 일종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딱 박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우리 외교부 외교백서 같은 거 보시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딱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가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그 열병식에 참여했다 욕 뒤지게 얻어먹었지만 이듬해 또 이상하게 됐지만 그건 자기 소신이었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말 자체가 외교부 정책문서에서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인도 태평양이 들어간 거지.
이 이야기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있다. 이건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인도 태평양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미국 일본에서 쓰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거여서 우리가 그 품에 안긴 건데 그 사이에 유라시아 부분이 통째로 빠져나갔는데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이게 대한민국이 다 선점해놓고 지난 7명의 대통령이 쌓아올린 하나의 어떤 대륙정책 그 유라시아 이런 부분을 이제는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뭐 통째로 넘겨준 거나 다름없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디로 사라진 거죠. 어디로 사라지고 저쪽에서 나타나는데 저쪽에서 지금 그 북러 간의 이 협력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의 미러링이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이 그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한중 간에 최근에 뭐 외교안보 대화도 있었고 또 우리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도 만나고 한동안 조금 회복되는 듯해 보였지만 문제는 이게 있고 연말에 이게 나오면서 대만 사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계획 비상사태 대비하는 한미일의 공동계획이 출연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판이 흔들리는 그 지점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고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계략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중국보다는 러시아 때문인지는 몰라도 러시아 요인인지 몰라도 북한의 경제와 그 지금 저 여러 사회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화물이 오고 가고 있고 나진항에 지금 러시아 대형 선박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두만강 연변에 있는 그 러시아의 하산항으로 이 철도가 놓여진 데 엄청난 그 철도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무기가 들었을까? 또 빈 걸로 돌아올까? 뭐가 들었을까? 아직은 확인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정찰 자산이 이런 화물 컨테이너나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 엑스레이로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내거든요. 그 내부를 촬영할 수가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전혀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사회 지표가 빠르게 개선돼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북한에 대한 포위와 압박은 거의 반 이상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군사기술이에요. 북한이 뭐 ICBM이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엔진이 그게 과거에 구소련의 그 로켓 엔진 설계도를 입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하고 과학기술 뭐 우주 위성 이런 부분에 교류가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다. 이거는 구태여 기술을 핵심을 지금 안 넘겨준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적 관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버리고 뭐 북한하고 뭐 동맹을 맺고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출연한 또 뜻밖의 변수가 이걸 보고 발끈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이거죠. 아니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얘기 듣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자, 이 말은 이게 저기 그
지금까지는 물론 작년에도 뭐 155mm 포탄을 뭐 미국에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그게 우크라이나 갔다 50만 발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작년에 4월 25일 날 윤석열이 그 저 미국에 국빈 방문하려고 선물로 준 거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안 줬거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저 트럼프 지지가 무섭게 치솟고 바이든이 완전히 밑에 싱크홀에 걸린 거 아시죠? 푹 꺼져 버렸어요.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그랬는데 그 트럼프의 공약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 떼겠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그래요. 이건 유럽의 전쟁이다. 유럽이 알아서 해라. 우린 더 이상 지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몇 년간 인플레이션에다가 그 잔뜩 후달려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쳤지. 여기도. 그럴 때마다 한국에 살상무기 지원 압력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나름 버텨온 거예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되고 전 세계가 한국에 살상무기를 보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가 많고 독촉하고 압박을 넣는 이 시점에 여차하면 보내겠다는 말을 해버리면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맨날 뻥까치는 나라가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국제 여론의 기대감을 확 높여버려놨다니까. 이거 어떻게 안 주고 백이야? 그리고 북로 그 저 밀착이 된 거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시 적에 있어서 준다. 이런 핑계거리도 생긴 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우크라이나에 니들이 알아서 하고 한국이 도와주고 우리는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걸 한국의 웬만한 정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핵무장론이 본격화됐는데 아 그 사람들은 전당대회만 열리면 맨날 핵핵거려. 전에도 작년에도 그냥 그러다가 대통령이 한번 미국 갔다 오니까 잠잠해졌다가 또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불치병처럼 다 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는 거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북한도 핵을 갖고 중국 러시아 핵 강국인데 우리는 왜 못 가죠? 실제로 이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60-70%가 넘어요. 또 나는 이해도 가. 그런데 그 다음 질문도 공정하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국제 제재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에너지 정책이 파탄 날 수 있다.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 핵무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60-70% 되던 게 30%대로 푹 가라앉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을 같이 해줘야 공정한 건데 그렇게 보면 반드시 높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몇 번 이제 그 저 이런 일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지난달 26-27일에 연평도에서 우리가 북한 그 바로 코앞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아예 이제 북한을 대놓고 한번 자극해 보자는 심상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이래던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그 지난달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의 분변이 아니라 동물 것이라고 또 언론에선 친절하게 분석해서 오물 풍선을 첫날 중앙일보는 대변 풍선이라 그랬고 동아일보는 분변 풍선이라 그랬거든. 나는 이렇게 단어가 다양한 줄 처음 봤어. 아 이게 쉽게 말하면 똥인데 단어가 무지하니 많더라고. 언론마다 다 달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언론이 그냥 걸음풍선으로 하자. 이건 동물 거다. 사람 게 아니라. 그 또 걸음풍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9일날 그 일요일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전방에다가 확성기를 그냥 디디다 틀어댔어. 그 2시간 틀어댄 거야. 인단 첫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북에서는 이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유엔사가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거 위험해진다 이거. 한국 정부 왜 이래? 이러면서 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유엔 사령관이 찾아와서 아예 압력을 넣어버렸어요. 자꾸 이럴게요? 우리 조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졸지에 피해자가 피의자가 돼버렸어. 조사받는. 그러니까 그 또다시 이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 북한이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서 또 풍선을 날려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오물이 안 묻어 있고 휴지야. 그러면서 김여정이 7.5톤의 휴지를 날려보냈다. 요랬거든.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 조사를 받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휴지 풍선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휴지 풍선이 참 이게 사람 환장하는 게 저번에 날라온 그 똥풍선 그거는 저기 정부 종합청사하고 외교부 옥상에 떨어졌다고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이때 열받아서 막 확성기였는데 이번에 휴지 풍선은 저기 그 용산에 세 개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저쪽에 청담대교에 떨어진 것도 사실은 용산을 뚫고 간 거니까 내가 보니까 용산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순방가서 망정이지 그 풍선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대통령 출근하는 그 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풍선 보고 퇴근하다가 풍선 보고 용산구청에도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이거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유엔사 조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오물풍선은 오물이 묻어있어 나쁜 풍선이니까 대응하고 순수한 휴지만 날려보내면 착한 풍선이라서 그럼 대응을 안 한 거냐. 용산이 뚫렸으니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안 해요. 그래서 그 희한한 교전수칙이다 했는데 그 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을 했던 군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온 거지. 이 휴전선 MDL은 법적으로 유엔 사령부 관할이요. 거기서 확성기나 뭐나 이제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로 간 거지. 거기는 유엔사 권한이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저 NLL은 유엔사나 정전협정에 없기 때문에 유엔사는 여기 관할이 없다고. 거기서 쏴야 되는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관할권이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심리전이나 이 남북 간의 이 치열한 지략의 전쟁 이게 언제든 충돌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씩 조금씩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은 그 한미 간에도 치열한 수싸움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강연 많이 다니면서도 원래 그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3월에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대급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북한이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선거 코앞에서 이게 큰 골칫덩어리가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건데 그때 우리가 북풍 선거를 이걸 어떻게 치러야 되냐 다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이 되자 하나도 안 왔어요. 전략 자산이 잃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온다고. 부산항에 막 들어오고 이거는 중국을 대응할 때는 와. 북한을 대응하는 훈련은 이제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괜히 자극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편하게 선거 치른 겁니다. 분명히 1월, 2월에는 우리 국방부가 4월 앞두고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아주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다녔었어요. 신원식 장관이 제2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정부도 기가 꺾인 게 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대대적인 그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그다음에 연합 훈련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갔고. 그런데 2월부터 한국의 주식 시장이 대폭락 사태를 맞이하는데 거래일 기준으로 13일간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낙폭이 커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값을 부양해서 총선을 치르려던 집권 세력에게는 큰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하던 신원식 장관이 가진 그 주식값도 떨어졌어. 그거 2차 전지 주식이거든 그거. 그것도 폭삭망했어. 주식으로 돈 버는 정권이 이걸로 폭삭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인도 주식값이 폭등을 하고 오늘 어제도 또 일본 난리 났대. 사상 최고 찍었다고. 대만 그러고. 근데 한국만 떨어지니까 원인을 못 찾다가 이거 지정학적 원인이다. 남북관계 총선 앞두고 세게 터진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하루에 많을 때는 7조 원어치를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긴장고조를 할 수가 없죠. 이러다 총선 전략에 차질. 얘들이 이렇게 단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는 동학개미가 지켜낸 평화라니까. 동학개미와 미국이 지켜준 거야.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지킨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총선을 편안하게 치르고 야당이 넉넉하게 압승을 하는 뜻밖의 이 소득이 있고 쟤들은 선거에서 망하고 주식에서 망하고 부동산에서 망하고 온갖 정부의 부양책을 다 투입해도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완전히 털렸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갔다가 뭐 어찌어찌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이제서야 그냥 오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 약오르지. 총선 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게 그러면 런종섭 사태다 뭐 김건희 디올백이다 이런 것도 이슈도 좀 덮고 이렇게 하면서 의석도 좀 여야가 좀 골고루 날아갔고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행복했을 뻔했겠지.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개작살난 총선 아닙니까 걔들 입장에서. 이게 이건 천운이요 천운.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와 정말 이 참 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뭐 한반도 평화포럼, 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아 이것보다도 저기 뭐냐 주식시장에서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뭐 평화가 외친다고 평화가 와 나한테 떨어지는 실익이 있어야 이렇게 뭐도 이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저기 뭐냐 그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총선 이후에 북남 밀착에다가 지금 미국 대선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상사태에 처했다. 그리고 이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옛날에도 전쟁 위기 많았어요. 94년엔 실제 전쟁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반도에 잊어버릴 만하면 전쟁 위기설 참 많이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담력 수준은 그 미국의 네이버실 해군의 특수부대를 최정예로 마친 사람들의 그 담력을 다 갖고 계셔서 웬만하면 미사일 날라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국민들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해병대 극기 훈련 안 가셔도 돼. 이미 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보름간 폭락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떠난다? 그런 소리 우리 못 들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2월에는 왜 그랬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과거와의 전쟁 위기와 지금의 전쟁 위기가 다른 점이 뭘까? 왜 함부로 이 저기 보수 북풍 세력들이 함부로 일을 저지르질 못할까? 뭐가 달라졌냐? 과거와 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전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예방하지 못했죠. 예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는 망한다 그러면서 지원을 포기했는데 살아난 나라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작년 10월 7일 날 일어났는데 10월 2일 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Foreign Affairs에 8천자 분량의 장문의 에세이를 쓰는데 여기에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동은 지난 20년 이래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 가자지구는 너무 안정돼 있으며 미국의 중동 평화 정책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 요랬거든? 그런데 5일 후에 이스라엘이 치러본 가장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포린 어페어즈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 대목만 온라인판에서 삭제해달라. 다섯 줄밖에 안 돼. 좀 빼줘.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에 그게 빠져. 근데 인쇄된 원고에 다 나와 있어. 자, 미국 말은 거꾸로 믿으면 돼. 지금까지 아프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즉 미국이 전쟁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리더십이 불신받고 있다. 의심받고 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거와 같이 북미 간에 뭘 어쩌고 어쩌고 또 미중 간에 뭘 어쩌고 어쩌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생겨난 게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둘째로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육자회담과 같은 틀이 대한민국엔 가장 이상적인 틀이거든요. 그 이상 좋은 체제가 없어요. 북한을 관리하는데. 다 한국 편이라.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계 전쟁이 다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그리고 한 군데서 전쟁이 터지면 공급망의 위기가 바로 온다.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이렇게 있는 죽음의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고 전쟁 기법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거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다고. 이게 인공지능 이거. 그리고 그 저기 하마스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할 때 쿼드콥터라고 하는 드론을 사용한 것도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아요. 전쟁 기술이, 이 살인의 기술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 교란된다.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달라지니까 한반도에서 작은 위기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민감한 수용성이 분명히 과거와 달랐어요. 이게 한반도에서의 우리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무언가 세계가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난 점이고, 의외로 이런 면에서 약간의 우리가 위험 국가가 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바로 견제가 들어오는. 뭐 요즘은 저번에 북한 드론이 재작년 12월에 넘어왔잖아요. 그때 우리도 드론은 올려보냈는데 그거 유엔사가 바로 조사가 들어옵니다.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 피의자로 바뀌는. 사실 국가적인 자율성은 크게 축소가 된 거죠. 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축소돼야 된다고 봐요. 전작권도 안 가져오길 잘했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 위기가 관리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세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는 걸 강하게 억제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강대국 정치가 시작이 된 게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겁니다. 발목을 잡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위기를 잘 넘어왔고 총선에서 행복한 결론을 맞이했는데, 이런 논리 구조가 이제 곧 11월이 되면, 지금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그 큰 평지 풍파가 일면서 트럼프의 핵심 참모는 그러지 말고 한국이 핵무장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 안보 책임 못 져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핵무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일본, 대만이 움직일 거고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 영역으로 이제 연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국가가 결연하게 평화의 원칙, 그다음에 주변 관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이런 점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신조선 책략이 필요한 시간이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해졌다. 뭐 그냥 이런 정도로 해야지 더 이상은 저도 모른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